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들 두 분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앞에 메일 주소 나가고 있고요.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선생님들이랑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댓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립. 스리파. 스리파? 스리파 1999님. 진짜 사랑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 지난주 사랑 가짜 사랑 권한사의 네. 내용에 대한 댓글이었고요. 그리고 써니CH님. 우쭈쭈뽕 사람이 잘다. 표현들이 딱딱 박히네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네, 신조어를 또 네. 만드셨어요. 우쭈쭈뽕? 사람이 잘다. 네, 대단한 표현력이었습니다. 네. 포도님, 사랑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발휘다. 너무 감동적인 말입니다. 기억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반응들이 좋네요. 네. 아, 오늘 방송도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면 오늘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쭉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암살 테러 사건, 이게 좀 없던 일처럼 언론과 수사 당국이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TV에서 범인 김진성과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와 매우 닮은 점들이 많다는 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미니 다큐를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네, 카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시간이 되시면 꼭 이 다큐 봐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국힘당 배현진이 돌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영상 보니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네. 범인은 중학생 15살이라고 하고요. 체포된 후에 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좀 자세한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강남 사는 애다, 뭐 대치동 사는 애다, 뭐 이런 정도 밝혀졌는데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어떻게 보면 피습 사건이고요. 이재명 대표 사건은 암살 미수 내지는 테러 사건이죠. 어떻게 다른 거죠? 그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의심이 가는 것이 배후가 있고 킬러를 동원해서 유력 정치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 아닐까 하는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가거든요. 근데 이 사건 배현진을 습격한 사건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가 나온 문제아들 있잖아요. 신림동에서 시카 들고 설쳤던 살인을 했던 청년도 있었고 무차별 혐오범죄, 증오범죄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될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 청년, 이 중학생은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설사 배우가 있다는들 중학생을 고용하겠어요? 배우가 그러면 정말 이상하죠. 배우가 이상하죠. 아, 배우가 있으면 중학생을 쓰겠냐고요. 네. 그리고 이 중학생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네. 때리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만약에 그런 케이스의 범죄였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가 칼을 휘둘렀을 거라는 거예요. 네. 마구잡이로 이 중학생처럼. 네. 근데 정확하게 급소를 찌른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한국 사회가 낳은 이런 현상이다. 이런 사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중학생처럼 뭐 유명인, 정치인을 노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엉뚱한 대상,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이 중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 사는 아이라는 것과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정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친구들을 괴롭혔다든가 또 스토킹한 전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런 학생이 대상을 이제 배현진을 꼭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스럽죠. 유명 연예인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미장원 앞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 이걸 보면서 좀 영향을 받은 면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죠. 꼭 그런 것 때문에 따라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친구는 사건 이후에도 자기 잡아가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영웅심리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좀 의심스러웠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치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피습을 이렇게 일을 벌인 거면은 배현진을 피습했다는 거는 어쨌든 뭐 민주당 계열의 이런 입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근데 대대적으로 보도해도 14살, 14살. 아니, 그래도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그렇죠. 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저는 약간 일베 성향의 오히려 같은 네. 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지자. 안 그랬으면은 분명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 혐오와 관련된 그런 극단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배현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유명인이니까 배현진도 아나운서 출신에 그러니까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느닷없이 배현진이 당황했어요. 요새 뭐 이슈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무슨 이슈라도 있으면 네. 좀 연결이라도 그렇죠, 시켜볼 그렇죠. 텐데. 뭐 배현진을 그 테러하면 공격하면 갑자기 좋은 결과가 온다든지.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현진에 대한 테러는 그런 성격도 없어요. 따라서 이게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난이도 너무 어려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진성과 이 중학생의 경우에 약간 다른 유형의 공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를 확실히 노린 거잖아요. 근데 이 중학생은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을 계속 쫓아다녔다든가 추적했다든가 그렇죠. 이런 정황은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프로의 냄새가 물물 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근데 이 중학생은 그런 느낌은 없죠. 그냥 돌발적인 충동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죠. 사건 현장에서도 그 다음에 범행 뒤에도 그 김진성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선 마치 임무에 실패했으니 할 말이 없다 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이 중학생은 나 잡아가시오 이렇게 행동을 한 것도 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야말로 언론이 처음에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또는 테러 사건에 씌웠던 그런 거 있잖아요. 증오 범죄, 혐오 범죄, 개인 일탈 범죄. 그건 이거에 맞는 이쪽에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악착같이 피습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테러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정치 테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어이가 없죠. 언론 하는 짓들 네. 보면. 그래서 김진성이 더 의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오히려 사건이 언론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아 언론은 좀 이상합니다. 경찰도 그렇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네, 어쨌든 이 사건도 이제 잘 그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동훈 윤석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약속 대련이다 뭐 이런 말은 많았는데. 아무튼 이제 봉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같이 대통령실에 이제 대통령실 초대해가지고 저쪽 여기 처음이시냐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한동훈한테. 처음 갔어요? 한동훈은 처음 갔나 봐요. 그래서 윤석열이 무슨... 여기 처음이시냐? 아 처음입니다. 한번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야,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단 말이야. 아 그거는 더 의외인데? 의외인데? 아니 저는 이게 권력을 너한테 이제 줄 거다. 이 자리가 이제 너의 자리다. 이런 좀 메시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아니 최측근이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 그러네요. 네 어쨌든 어떻게, 살았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한 번도 안 부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감정이 생겼나? 어쨌든 국힘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봉합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분석을 하는 게 약속해서 기획된 갈등이었을 걸로 봤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진짜 마음이 좀 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화가 났다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설사 약속 대련을 하더라도 윤석열하고 한동훈 관계가 벌어질 거라고 악화될 거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비유했던 것처럼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이 야 우리가 짜고 치고 뭘 좀 해야 되는데 네가 나 따귀를 한 대 때려야 돼 지금. 한동훈이 아 제가 어찌 그러면 아 때려 괜찮아
때렸어. 근데 엄청 아프고. 처음과 달라. 네, 딱 맞는 순간 있잖아요. 그 진심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거 뭔가 있는데 이 자식. 아, 이런, 의심이 탁 커지는구나. 아, 원래 의심이 네. 많잖아요. 네. 윤석열이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의심을 할 만한 상황에서 진짜 따기를 쳤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로 친 거 아니야? 너무 셌단 말이지. 따기가 막 아팠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은 아랫사람이 덤비는 거는 절대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약속을 합니까? 성격상.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약속한 거 아니다. 약속일 수가 없다. 그런 약속을 할 리가 없다, 윤석열이. 그럼 한동훈은 치고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갔는데 용감하게 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비겁해서. 나는 그러니까 추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봤는데. 김경률 시켜서 우회적으로 쳤다가 쨍한 거잖아요, 지금. 막 화내니까. 근데 문제는 완전히 윤석열한테 굴복이 있으면 김경률 날려야죠, 빨리. 그러니까요. 안 날려요, 또. 그러니까 안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스타일이 막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야, 일로 덤벼, 그러면 막 도망가면서 뒤에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뛰면서. 너무 성상함이 잘다 이러면서 같이 발로 막 뛰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덤비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머리를 숙이지도 않는 상황에 지금 저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더 화날지도 몰라요. 아예 엎어지든가 이것도 아니고 앞에 와서는 분명히 대통령실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두 사람 관계상 거기에 사람 몇 없는 곳인데 뭐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윤석열 측근 두 명 정도 있었으니까 뭐 원산 폭격 시켜도 되고 조인트 가도 되고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하던데요. 그 한동훈 민생을 얘기했겠죠. 한동훈 생. 아, 너의 생이 어찌 될 것이냐. 여기서 죽을 거냐 아니면 살아나갈 것이냐. 뭐 그런 얘기만 2시간 40분 동안 하면서 뭐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언어적 폭력만 썼는지 모르지만 한동훈이 하는 자세, 윤석열을 대하는 자세를 여태까지 쭉 보면 20년간 굳어진 자세를 봤을 때는 그 앞에서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잘하겠다. 이래놓고 나와서는 또 딴짓한단 말이죠. 윤석열이가 그런 거 보면 확 도는 거죠. 저 자식이 저게 원래 그런 놈인 줄 알았지만 너무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한동훈이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윤석열의 수호자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거 봉합되기 어려워요. 계속 벌어지는 의심은 쌓이고 계속 벌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금 다투는 게 아니에요. 각기 세력이 있는 거죠. 윤석열 집단이 있고요. 한동훈을 띄워주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뒤에서 화해하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봉합이 될 수가 없다. 봉합이 되려면 결국 누가 다 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졌어요 지금? 한동훈. 명확하게 졌죠. 누가 졌다는 게 잘 안 드러나는 거죠. 한동훈이 졌으면 비대위원장 잘리든가 김경률이 날리든가. 아, 그러네요. 뭐 그런 게 있어야죠. 있는데. 근데 그냥 있잖아요. 애매하게 무마됐죠. 애매하게 아닌 척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김건희 관련해서 직접 자기가 입장을 밝히겠다. 지금 네. 최근 보도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명령을 김건희한테 받았든지 주변 권유가 있든지 뭐 자의에 의해서 그러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네. 주변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김건희도 이제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그럼 네가 가서 어떻게 좀 해봐. 아,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네, 자기는 절대 하기 싫으니까. 다시는 기자회견 안 한다.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기자회견 하거나 윤석열이 그 입장을 밝히거나 하면 지금 되게 국민들이 다 설레하고 계세요. 어떤 말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얼마나 빡치게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해도 효과도 없고요. 너무 오랫동안 버텨서 그래. 제가 시접을 놓쳤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과하면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쵸. 누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시점도 지났고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고 칠지 모르잖아요. 김건희 또 나와서 실실 쪼개고 웃고 그럴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울다가 웃고 막 이제 갑자기 목소리 바뀌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윤석열도 뭐 무슨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을 볼 땐 아마 사과를 기대하지도 않겠지만 사과하는 장면을 보면 더 분노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진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밝힌다고 했지만 그 의견이 본인일 거예요. 본인의 의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상황을. 뭐라고 사과할 건데요? 디올인지 몰랐다? 아니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아, 더 열받는 거. 몰카 공작이다. 받았지만 관절 보관하고 있다. 아, 3만 원짜리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이제. 3만 원짜리인 줄 알았다. 네. 그래.
참 이상한 프레임으로 진짜 넘어가려고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기간에 윤석열 엄청 뛰었었잖아요. 조중동이. 근데 현재 윤석열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선 때 윤석열을 뛰었던 것처럼 한동훈을 지금 한껏 뛰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있는 윤석열의 심정은 어떨까요? 본인도 한번 이렇게 둥게둥게 당해봤는데. 더럽겠죠. 더럽. 네. 아니, 조중동. 조중동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는 더 막강한 배후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냥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띄워줬다고 봐야죠. 윤석열은 미국이 키운 사람인데 조중동 동원해서 띄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띄우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아무리 돌이라도 그 정도 느낌은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띄우는 대상이 바뀌었는데 이 얘기는 곧 조중동이 나를 버렸다는 걸 넘어서서 미국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생길 거예요. 초조함. 그래서 의심도 막 생길 거고,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죽었는데 형님들이 날 버리면 사실 그거 버리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불안하고 초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럴 때 착해질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계속 얘기하지만 사고 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고를.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고가 다 전쟁이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를 밀어가지고 내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근데 나는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합의 없이 띄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오히려 지금 나한테 덤볐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열받았을 것 같아.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을 제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1인자, 2인자 막 이렇게 그런 독재 시기를 보면 그렇죠. 2인자들을 계속 제끼지 않습니까? 제껴야죠. 절대 띄우면서 이런 잿더리 던지는. 임기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껴야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럼 윤석열은 한동훈을 제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못 제꼈잖아 지금. 못 잡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거지 상황이죠. 열받는 거죠.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윤석열 성격에. 앞으로 그럼 좀 버릴 수 있을까요 한동훈을? 그러니까 저. 그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권한은 없죠. 지금 한동훈을 제낄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못 제낀 거지. 힘이 있었으면 제꼈죠. 못 제꼈잖아요. 그리고 김경률도 못 날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이 점점점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요새 외신에서 계속 김건희를 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윤석열도 촉이 있으니까. 네. 외신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사대주의자니까. 광적인 사대주의자니까. 미국 형님들이 날 버리는 거 아니야 확실히?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는 근데 성격상 순순하게 물러날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총공이 조언을 받아서 통일운동에 나설 수도 있고. 무속에 더 매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굿하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조언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전쟁을 해라. 통일 대통령이 되라. 이런 조언들. 갑자기 막 귀에 꽂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전쟁 위기가 보통 이제 외교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로 높아지는데 지금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신 상태 문제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동훈을 저는 버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윤석열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반대로 한동훈이 윤석열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뒷배가 있으면 버릴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다 둘 다 지금 뒷배가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금 그렇죠.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은 본인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독자적인 힘으로 윤을 제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못 돼요. 자라서. 네. 잘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들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배지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동훈은 윤한테 계기는 그날 주인을 바꾼 날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뒷배가 생겼으니까 이 정도 계기인 거예요. 사실 진짜 놀랐어요. 그렇죠. 사람만 봤을 때는 무슨 일이야?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중동이 그렇게 띄워주니까 겨우 그 정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띄워줬는데 겨우 그 정도였어 진짜. 아니 그래도 또 모르죠. 뒤에서 누가 만나서 힘 실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이 없냐고요. 그거 끝나고도 90도 인사한 다음에도 조중동이 얼마나 한동훈을 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냐 지금 사과로 될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막 화가 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 또 막 까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는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한 거죠. 지금 지령이 정확하게 다 전문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밀어줬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깜이 아니라고 그 밀어주는 세력들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걱정이 되겠죠. 아 저렇게 애가 바보였어? 뭐 이거 걱정이 되겠죠. 근데 한동훈 말고 누가 있어요? 대타가 없잖아. 네. 마땅히. 그러니까 그런 거면 윤석열도 사실은 이 정도일 줄 모르고 이제 밀어가지고 당선시켜놨는데 네, 네, 네.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네. 두 번째 그래도 좀 똑똑해 보이는 애라고 생각하고 한동훈을 세웠는데 더 심해. 윤석열보다 더해. 윤석열보다 더 심해. 마음이 촉박하겠습니다. 이준석이랑 이낙연을 엄청 띄우고 싶은 마음을 알겠어요 이제. 네, 절박한 거기에 지금 승부수를 거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들 궁금하신 분 김건희. 네. 네, 김건희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김건희가 언론에서 사라진 지 몇 달이 되어가요.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슬픈 것 같죠. 꽤 오래됐어요. 지금 안 보여요. 저번에 순방 갔다 온 이후라 보질 않아요. 네. 그는 그냥 원래는 되게 나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에서 지금 뭔가를 딱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선 기간에는 그 유명한 아이빌립 기자회견까지 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기사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가 나서서 사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과해서라도 이걸 좀 넘기려고 할 건지 어쨌든 본인이 다시 나설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답변할까요, 김건희? 일단 사과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겠죠. 성격상이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김건희가 윤석열보다는 정치 감각이 더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사과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항복이잖아, 항복. 그 강력한 십자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백기통항으로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사과를 하는 것은 곧 윤석열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나겠냐 이거죠. 사과로. 분명히 국민들 더 화나게 만들 테고 이제 그 결과로 감옥까지 가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공들여 한 게 다 날아가는데요. 아직 고속도로도 쉬지 못했는데 완벽하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할 테고 만약에 김건희가 사과를 한다면 그것은 항복한 거예요. 더 이상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서 그 정도면 그럼 사과할 일은 사실상 없겠네요. 없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을 쪼겠죠. 너 이 상황 어떻게 돌파해봐. 너 심자랑도 하고 맨날 위기를 기회로 기회로 살리고 전화위복으로 만들고 쿠데타도 좋아한다며 이거 지금 보고만 있을 거야 이거? 이러면서 계속 윤석열을 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점점 정서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사고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네. 게 문제죠. 여러모로 문제네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 사고라는 건 전쟁인 네. 거죠. 사고라는 게 전쟁인 게 진짜 무서운 거죠. 김건희한테 혼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전쟁까지 전쟁은 불사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건희한테 너무 참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네. 영부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 땅에서 네. 이게 저는 또 그게 궁금한데 예전에 있는 학력위조 사건으로 김건희가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네. 사과를 왜 했을까요? 그때는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죠. 잡기 전이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아니 그때는 건가? 정권 잡기 전이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잡기 전에 무조건 뭔가를 다 해서 정권 잡고 문낸다. 일단 잡겠다. 정권 잡은 뒤에 두고 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녹취록에. 근데 이 디올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되게 큰 여파가 생기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크죠. 받았다는 건데. 예. 지금도 받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 받았는데 창고에 뭐가 돼서 뭐 국유재산이라는 좀 이상한 소리를. 내 재산 목록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국고라면 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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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이제 윤석열에게 한마디 했다가 사지가 끌려 나가는 그런 장면. 네. 이거는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 사건을 북한의 장성택이 끌려나가는 장면과 비교해서 이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런 글을 올렸었고요. 사회민주당에서도 규탄 성명에 그런 비교를 좀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안이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완전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바로잡고 가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장성택이 체포, 처형된 네.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죄명이었습니다. 반당행위, 분파책동 등의 혐의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리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발표에 의하면 그 죄목이 국가재정관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았고 권력을 남용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여러 여성과 부당한 관계를 맺고 마약을 하고 도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 사실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북한 발표를 일반적으로는 안 믿는다고 쳐도
단순 비교한다고 네, 단순 비교하려면 사안 자체는 네. 알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성위원이 이랬다는 거예요? 강성위원이 끌려가는 장면이 장성택이 잡혀가는 네. 장면과 오버랩이 됐다. 이렇게 비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네. 걱정되는 게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 북한에서 발표한 그 발표에 따르면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 굉장히 중대 범죄자예요. 그리고 그 친인척이었고 그런 장면에 대해서 그 보도를 그냥 부정을 하고 그냥 어떤 독재자의 숙청처럼만 표현을 하는 거는 남북관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비교한 이유가 뭘까 요거를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악마화할 때 돌에 길가다 돌에 걸려 자빠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탓을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나쁜 것은 다 북과 비교하는 악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네. 여기가 북한이냐. 자연스러워요. 댓글이 다 그거예요. 윤석열이 하는 짓을. 북한도 이러진 않겠다. 맞아.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70년 동안 내내 북을 악마화하는 그 선전에 길들여져 오다 보니까 극단적인 대북 적대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북을 잘 아느냐 정말 실상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북쪽 전문가들은 한국인만큼 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주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볼 수도 없고 신문도 못 보고 하여튼 일체 통로가 폐쇄돼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잘 아느냐. 조중동이 준 정보를 믿고 있는 거죠. 굳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북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사실은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무지하면서 증오감은 높을 만큼 높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북 증오감이. 이것은 합리적인 증오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병적인 증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비유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이웃집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죽이고 싶어한다. 증오하고. 그럼 이상한 건 자기 아니에요? 이상하죠. 잘 모르면 태도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왜 이런 게 나타났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포 때문에 진실에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조중동이 주는 기사를 정보를 안 믿잖아요. 지금 그 누구도. 최근에는. 네. 근데 북한 기사만큼 다 믿어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진짜 아이러니예요. 지식인들도. 네. 북한 기사만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면 종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색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한국에선 북한을 까면 안전하잖아요. 제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허위일 수도 있지만 조중동 걸 다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7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머릿속에서. 그 결과 한국인들의 대북 인식은 아주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전쟁으로 다행히 치닫지 않고 화해 뭐 내지는 통일을 다시 언급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한다고 한다면 남쪽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그거를 조롱한다. 마음대로 처형한 거다. 트럼프 뭐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죠. 그건 네. 싸우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유명 연예인 또는 유명한 사람을 총살당했다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허위보도예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현송월 단장 죽었다고 거짓말로 조선일보 보도해서 남쪽 사람들 다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오셨죠. 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서는 가일 경우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짓들을 소위 이제 분단체제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해왔습니다. 뭐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는 마음껏 조롱하고 뭐 불신하고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이제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문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세력도 문제지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건수를 주는 거죠. 그야말로 공격의 건수를. 뭘 가지고선 문제를 삼아도 문제가 되게끔 행동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한 거 네. 노무현 전 네. 대통령이 그렇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염원했는데 그걸 못한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개혁 세력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진실보다는 북한 악마에 동조하고 있고, 이게 북쪽에서 민주당 정권과도 통일을 논하지 않겠다, 논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쪽 국민들이 북을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악마하면 악마할수록 남북관계는 악화됩니다. 북쪽은 이제 적대국가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전처럼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을 같이 해야 될 동족이니까 좀 참고 넘어가자 이런 게 별로 없어,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 삼고 응징을 하든가 뭐 보복을 하든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언행을 지금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소에 사이 좋은 친구들은 싸워도 그럼요. 서로 화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왜곡되어 있으면, 네. 작은 불씨도 진짜 큰 전쟁으로 일어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좀 정신이 이제 혼란해지는 네. 게 뭐냐면, 태용호 관련해서는 또 북한의 보도를 믿거든요. 태용호가 저지른 성폭행, 그리고 뭐 국가 재정 횡령 그런 사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 태용이 인간 쓰레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은 북한의 보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 믿어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믿어주고.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 갔으니까 욕하기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북쪽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고서는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잘 모른다. 확인해봐야 된다. 네. 이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알아요? 네. 장성택이랑 친했나요? 그러니까요. 네, 잘 모르잖아요. 사실 내정 문제고. 근데 너무 잘 알아 이쪽은. 이미 다 예단이 돼 있어요. 확신도 있고. 확신이에요. 아, 장성택 아무 죄가 없어. 그냥 한마디 잘못해서 죽은 거야. 전혀 몰라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규탄할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 자체로. 네.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훼손이고.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인 네.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거군요. 무의식적인 적개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딱 그 글이나 그런 논조들이 좀 공개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지도 못하게 될 거고 굉장히 애매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마지막 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계속 가짜 사랑이 네. 뭔지 얘기했고요. 이제는 진짜 진짜 사랑 뭐냐. 진짜 사랑. 네. 네. 우리가 다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정의.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며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대상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귀중한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귀중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중한 대상을 당연히 귀중히 여기는 거고 아껴주고 위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쉬울 것 같은데 왜 가짜 사랑이 판을 치냐, 또 왜 진짜 사랑을 사람들이 잘 모르냐 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상이잖아요. 어떤 대상. 네. 이 대상은 생명이 없는 비생명체 혹은 무생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생명체도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다음에 인간이란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대상에 따라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생명체 비생명체인 스마트폰에 대한 사랑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랩으로 싸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안 써. 그런다고 너무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예 건들지도 않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넌 너무 비윤리적이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마음대로도 돼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생명체의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자, 뭐 개, 고양이 또는 식물을 키우는데 그 생명체의 본성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물의 본성, 그 개의 본성이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는 거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그게 개의 본성이라고 가정하면 개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집에서 뭐 키우죠. 산책을 못 시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강아지 키울 때 산책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죠. 그러면 개를 사랑하는 나는 개를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도 개의 본성을 모르면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개 죽음의 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리프롬이. 개가 불행하죠. 불행하죠. 맨날 우울한 표정 짓고 맞아요. 있고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벽 뜯고. 그래서 생명체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그 생명체의 본성을 알고 그걸 아껴주고 위해줘야 됩니다. 귀중히 여기면서. 이미 비생명체하고 다르죠. 이런 점에서. 그럼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간도 본성 문제가 들어가요. 인간 본성을 알고 인간 본성을 아끼고 위해주지 않으면 인간 죽어요. 병들거나. 그래서 인간 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동물한테 제기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대상들은 그냥 내가 귀중히 여기면 돼요. 그리고 그 귀중히 여기는 기준은 나예요. 그죠? 네. 내가 귀중하냐 귀중하지 않냐 판단 내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여러 대상들 중에 사람도 귀중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어렵네요. 다른 생명체랑 동급으로 두기엔 너무 동급으로 둔다거나 다른 생명체보다 덜 귀중하다고 둔다든가 귀중하긴 하지만 인간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 돈 같은 거. 그러면 돈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희생해도 된다 막 이러면 그렇죠. 희생할 수도 있고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되죠. 따라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단순히 귀중하다라는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이 귀중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다. 그래서 난 인간이 좋다. 넌 인간이 왜 좋아? 그러면 아, 인간이라서 좋아. 이렇게 본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또 본성상 가장 귀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인간이 좋다. 이게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불평등 관계가 되면 사랑이 싹틀 수가 없죠. 근데 개만 해도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식탁에서 밥 먹을 때 개 밑에서 밥 준다고 개가 항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넌 날 사랑하지 않지 뭐 이런 개가 그러진 않거든요. 평등해. 인간 사이에서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인간은. 야, 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난 위에서 먹고 너 밑에서 먹어. 사랑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뭐 노예를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인간 존엄성,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거에 기초해서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평등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돼요. 이게 다른 모든 것과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좀 어렵다. 다른 것보다 그냥 무생물, 비생명체 사랑하는 거는 간단한데 그냥 아껴주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맺고 평등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인간 본성을 귀중히 여기면서 아껴주고 위해주고 인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대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뭐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뭐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뭐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동물들을 학대하고 인간의 이기를 위해서, 뭐 그런 거. 이기주의는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 대상. 세상과 비교. 인간 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이기주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즉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지. 개하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개는 맛있는 거 안 주고 사람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콜릿 개 주세요? 아, 그렇게 치면 개가 진짜 이기적이야. 장난 아니야. 저 먹지도 못하잖아 초콜릿. 그렇지면. 아, 초콜릿 주면 개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혼자 먹잖아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개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그들을 비교할 수 없죠. 그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 이기주의니 뭐 집단주의니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자연과의 관계에서 써먹으면 안 되고요. 자,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인간이 죽는 걸 바라겠습니까? 사는 걸 바라겠습니까? 사는 걸 바라죠. 인간이 살려면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존중해야죠. 파괴해야 됩니까? 보존해요. 보존하고 아껴야죠. 네. 그래서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을 증오하면 환경 따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기주의라는 말을 거기다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대하면서 아껴주고 위해주는 거다. 이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도 사랑하게 돼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 데리고 키우는 반려동물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랑이 다 가능해져요.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불가능한데 다른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막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 운동을 하는데 인간 혐오와 인간 증오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이걸 해치기 때문에 원령 환경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원령공주. 네, 원령공주.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자. 막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령공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죠. 해야 돼요? 인간 사랑이 환경만 아니죠.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그렇게 환경 사랑도 아니에요. 아 환경 사랑도 아니다. 네. 아 그렇게 그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 사랑에서 출발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배울까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뭐 개한테 배울 것 같아요? 아니죠. 인간을 받으면서 부모한테 사랑 받으면서 또는 부모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한 사람이 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만들어지는 거고 사랑의 능력이 인간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다른 대상에게 적용될 때 다른 대상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른 걸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이전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됐을 때 나오는 환경 사랑이 진짜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부 그런 현상들. 네. 그러니까 친구나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는 좋지 않은데 환경 운동은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나 맹구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말 좋은 환경 운동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원령공주는 그 진실을 오도하는 그 나쁜 만화예요. 왜요? 아니, 왜 인간 일반이 환경을 파괴합니까? 아, 그러니까 나쁜 자본가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파괴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인간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굴려가는 게 이윤 추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왜 이게 파괴되냐면 땅을 독점하고 있어서 소수가 땅이 없잖아요. 땅을 뺏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마존에 가서 불 지르고서 농사 짓는 거래요. 불 지르고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더 이상 못 짓잖아요. 또 더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환경 파괴한다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 지른 행위만 가지고 그거를 인간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땅을 독점하지 않으면 됐죠. 그러니까 이 사회랑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랑이 결국에는 인류애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인류애를 좀 가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인간에 대한 사랑은 범위가 무한하다는 점에서 독특하죠. 범위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은 사랑이 있다. 그런 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힘당 두고 저 윤석열 정권 애들은 지 자식만 사랑하지, 지네 가족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잘못된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의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근데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 못해요. 한 사람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에리프롬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리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애잖아요. 네. 인간애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 한 명의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음으로써 인간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도 나 자신도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단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위가 무제한적입니다. 인류에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죄송해요. 국민의힘도 막 이해되고 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왜요? 왜요? 어떤 면에서? 인류애가 있나 봐. 아, 그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범위가 그런 거 어떡해요? 상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국회의원 상담이 안 돼요. 인간이랑 상담을 하세요. 네. 그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누구도 사랑을 못한다는 것이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선생님을 맹구 씨가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왜 사랑하겠어요? 귀여워서? 귀여워서? 아니면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인적 특징을 사랑하기 전에 인간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개인적 특징을 보면은 좋아한다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좀 다른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랄 때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웃이 뭐 코가 커야 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옆 사람을 인간이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있죠. 나도 인간이니까. 자식은요. 사랑할 수 있죠. 자식이면. 인간이면.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악마가 돼서 악마가 나오고 이런 것만 아니면 자식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면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반면에 인간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람의 범위가 좁아져요. 왜냐하면 도구적인 사랑만 하니까. 나한테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거든요. 이거 범위가 엄청 좁죠. 도구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사랑을 안 하니까. 네.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애로 이어질 수 있다. 필연적으로 인류애로 나간다. 네, 이어지게 겁니다.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쟁 나고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맞습니다. 연결이네요. 네. 다음은 관계 유형별로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네 가지죠. 가족의, 이성의, 자기의, 형제가 있는데요. 가족에는 부부애와 부자애, 부모 자식 사랑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부부 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관계. 라고 보시면 되겠고 못 믿으면 부부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꼭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핵심이구나. 네,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사랑과 존경에 기초한다. 부모는 자식을 보통 사랑하는 거고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존경을 왜 하냐면 돈이 많거나 부모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나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퍼줬냐, 이거 무관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그런 사랑을 주잖아요.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없어서 못 해준 거지.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양육하려고 애썼다는 걸 알면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존경하죠. 그래서 존경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하고 자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애들은 학폭하고 그 애들은 또 부모를 싫어해서 막 빙년 내기고 네, 이런 관계. 지지하고 막. 네. 이게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이성애는 사랑 중에서 가장 특수한 사랑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배타성과 독점성이 있어요. 다른 사랑은 배타성과 독점성이 없거든요. 가족애라 할지라도 가족 범위까지는 넓잖아요. 딱 한 자식만 사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성애는 여러 사람 동시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다 똑같으면 안 되죠. 배타성과 독점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인격적 결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 완전히 융화돼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사이에선 비밀로 간직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성애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 저번에 고등학교 동창 만난 거 왜 비밀로 했어? 이게 부부 간의 연애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친구 관계에서 그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도 다 빠짐없이 자백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 결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성애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본은 인간애입니다. 인간애가 기초가 잘 돼 있을 때
이성에도 잘 꼽힌다 이런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인간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이성애라는 특수성만 강조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일단 이성 간의 사랑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애는 인간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뭐 아까 할 얘기 같긴 한데 개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고양이 같아서 사랑한다면 이상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는 왜 개를 왜 좋아해? 아 너무 고양이 같았어. 그럼 고양이 키워요. 그렇지. 그럼 고양이를 사랑해야지 왜 개를 사랑해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사람도 왜 사람을 사랑하냐면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일부 심리학자들은 자기애를 안 좋은 거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요?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기중심성이 강해. 그걸 이기주의라고 착각한 거죠. 때. 아, 이기주의라고. 네. 그리고 프로이트는 사랑의 에너지의 방향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이게 나한테 오냐 밖으로 가냐 이걸 따지는 건데 나한테 오면 밖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이론인 거죠. 병적으로 본 거였죠. 네. 잘못된 이론인 거고 에리 프롬은 이제 강력히 비판했죠. 사람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악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에리 프롬은 반박을 했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달아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난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너무 못생겼잖아. 난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너무 홍보를 못하잖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돈은 못 벌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조건을 걸어요. 사랑을 안 하려고. 이거는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을 달게 되는 건데 원래는 아무런 조건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기만 하면 돼요. 즉 인간성을 상실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최고 표현인 동제라고 합니다. 형제가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애입니다. 인간애. 왜 형제가 가장 인간의 원형에 가깝냐면 그 어떤 종류의 배타성도 허용하지 않죠. 형제는 넓어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베토벤이 합창교향곡에서 마지막 악장에 집어넣었던 가사가 형제잖아요. 인류가 하나 되는. 존 레논도 이매진에서 노래 불렀던 게 모두가 하나 되는 형제가 되는. 이게 형제거든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랑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최고조로 발전된 게 동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고상한 사랑 이걸 동제라고 하는데 혁명가나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제입니다. 아니 이게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굉장히 많네요. 다양한 유형으로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네. 모든 곳에서 참담 사랑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이성애에서 궁금했던 게 요즘에 막 다자연애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정확한 게 저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사랑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다 사귀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인류애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인류애는 그냥 형제애하면 되죠. 왜 성적인 걸 꼭 결합시켜서 다자애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저는 정상적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화를 파괴하겠다, 사회 제도를 파괴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의식적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족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그걸 깰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주의나 뭐 1대1 연애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이성애는 독점성과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찰을 불러와요. 예전에 그 미국의 히피운동가들이 프리섹스를 주장했었거든요. 네. 다자연애를 주장했었죠. 네. 그래서 한참 프리섹스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가 생겼는데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네가 아빠지 그럼 다 아니라래요. 그 여자만 피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참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뭐 프리덤 포 섹스 포 프리덤인가? 네. 영어가 제가 안 되는데 하여튼 자유를 향한 섹스 그래가지고 섹스를 통해서 뭐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까지 했어요. 신자파들이.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1대 다인데 여자가 하나고 남자가 셋이다 그러면
셋이서 사이좋게 안 해요. 질투해요. 그러니까 안 근데 질투,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제는 질투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들어가요. 네. 저 셋이서 같이 사는 집도 봤거든요. 무슨 맞아, 프로그램에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질투하던데.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면 질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 거잖아요. 네. 질투라는 네. 게. 왜냐하면 질투는 독점력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성은 독점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를 유발시켜요. 네.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상이죠. 네. 기본적으로 정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해? 그냥 다 같이 좋게 지내면 되잖아. 이런 사고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우리는 못하는 거지. 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 본데. 근데 어쨌든 과거에 그 힙 운동은 실패했어요. 네. 그 프리섹스. 맞아요. 이런 뭐 상담계에서도 이제 한참 집단 상담 붐 일고 이랬을 때 이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막 정말 자유 연애 막 이래서 인간의 본성, 사람에 대한 본성과 섹스를 막 이렇게 혼합해서 한참 난리였었는데 다 정리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다 불행해졌고. 결국 자유는 필연적으로 책임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책임 없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동네 가서 살아야죠. 근데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된다고 하신다면. 뭐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유형이고 네. 뭐 뭐랄까 그 인정해주기는 점점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추천하는 거는 그치. 이상하지 않나? 저는 또 이런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네.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분들의 얘기를 맞아요. 들으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수준 낮은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은 그 뭐 폴리아모르 이거 근데 나는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랑 연애하려면 너도 폴리아모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게 뭐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그걸 집어넣어서 그래요. 섹스를 성관계를 성관계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성관계 안 집어넣으면 폴리아모르 아무리도 문제 아무리 해도 문제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왜 성관계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과 성관계는 별개의 문제죠. 그 이성애라 하더라도 성관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좋아해서 다방면적으로 연애 그 사랑하고 싶으면 그냥 형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형제랑 되게 있네. 이성 간에 폴리아모르 해서 그러니까 섹스 빼면 형제애가 되는 거네. 근데 형제들 간에 굳이 다 성관계를 갖겠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네 그러네 기준이 네. 거기에 있구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성욕이 이상하게 결합이 되면서 그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욕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네. 얘기하지만 그거는 생물학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사회가 타부시하면 안 생기는 거고 성욕이 그 사회가 허용하면 생기고 또 사회가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표적해서 알려주냐에 따라 성욕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상품 그것까지도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매력의 대상을 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성욕은 자기가 자통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랑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 이 사랑을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은 무엇들이 좀 있을까요? 뭐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일단 불건전한 욕망을 빨리 정화하거나 치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사랑을 가장 크게 방해하니까. 한국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랑을 하긴 힘들겠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일단 돈으로 보잖아요.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돈을 줄 수 있을까 돈을 벌게 해줄까 뭐 이런 거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잘 해결해야 된다. 물론 이 욕망을 강요하는 건 사회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건 에리 프롬이 특별히 강조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능력을 예전에는 어릴 때부터 뭐 비교적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자연히 좀 획득하게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건. 네. 근데 최근에는 그거 힘들어졌어요. 네. 힘들죠. 사랑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기란 매우 매우 힘들어졌다. 근데 사랑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하려고 그런다. 사랑을. 그럼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잘 안 돼서.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고요. 이 사랑의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 인간의 본성을 높이 발향시켜야 됩니다. 인간 본성이 최고도로 발향됐을 때 사랑의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의 수준과 사랑의 능력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 요즘에는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회피하거나 은폐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뭐 잠수타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건강한 갈등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한국 사회는 특히 갈등 생기면 무조건 막 상대방을 원수로 보고 죽이려고 하고 막 욕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나쁜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좋은 관계는 유지 발전시키고 나쁜 관계는 정리하든가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쁘다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당장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거나 여기에 약간 전제되어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끊어낸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 갈등에 대한 두려움 없는 관계 속에서 끝까지 안 되는 거. 그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임에 내가 참여를 했는데 자꾸 사진들 찍을 때 까치발 드는 놈이 있는 거야. 가운데 서가지고 그 정도는 용납해줘야지. 아 근데 모임이시라면 모임이라며. 아 근데 처음에는 뭐라 할 수 있잖아요. 너 자꾸 네가 이렇게 가운데서 까치발 들고 막 때로는 꽃게 손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 배려도 좀 해야지.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까치발에 목 쳐들고 막 사람 조롱하고 막 이상하게 깐죽대고 그러면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죄를 내보내지 않으면 이 모임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때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못 끊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칼침 맞는 상황만 아니라면 그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조롱을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기에 예, 이미 사랑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 사람, 즉 성인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초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되겠다. 쟤는 내가 도저히 사랑을 못 하겠다 앞으로. 쟤는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까치였네. 이렇게 되는 건데. 까치는 사랑 못 해. 예, 인간이 아니니까 사랑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네. 사랑 받기가 목적일 경우 그게 안 돼요. 초대면 사랑을 못 받게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못 끊는 게 많아요. 맞아요. 혹시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그렇죠. 나 때문에 나갔다고 얘기할까 그렇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는 사랑받기 위해서 졸업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거를 딱 확신을 딱 내리는 그 순간 아 이건 나쁜 관계야 이건 끊어내야 돼 라고 확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 기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나한테 얼마나 피해와 고통을 주느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갈등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되면 끊어야죠. 네. 여러 사람 끊어야겠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를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책에다 써놨는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사실 이 시대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특히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진짜 사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했었던 책 내용들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속속들이 딱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 연습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이제 사색하고 이것이 진짜인가, 나의 마음 진짜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깨져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죠. 네. 맞나요? 힘을 좀 주세요. 응원을 네.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인간 본성이 뭔지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 건데요. 진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는 그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좋아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고 진짜 사랑이 가능한 이상사회이다.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촛불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그 다뤘던 주제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마침 이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책이죠. 선생님이 쓰신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은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